라미랑과 작품을 하면 대박이 난다는 속설에 라미랑 씨랑 스치신 분들은 다 대세가 됐어요. 맞아요. 너만 잘 되면 돼. 90도 폴더 인사는 기본. 저와 같은 외모를 가진 어떤 미모의 여배우들의 어떤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라미란을 꿈꾸는가 하면 촬영하다 보니까 뭐 라미란 씨의 그 생가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생가요? 제가 거의 강원도였는데 이미 사랑하고 계신 생가 투어를 했습니다. 라미란 씨를 필두로 한 통쾌한 추적극 시민덕계 비하인드가 지금 펼쳐집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덕희는 어느 날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누구세요? 저 화성은행 손진영대입니다 손대리 야 이 X 덕희에게 사기를 친 조직원 재민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는데요 그냥 신고만 해주세요 마냥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진짜네 우와 재민도 구출해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도 잡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된 덕희 역의 라미란 씨는 저도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극중 덕희를 공경에 빠뜨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손대리 공명 씨와 특별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재민 씨가 찍어놓은 영상을 이제 가끔 보게 되면 저희랑 너무 장르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너무 꽃미남이 나와가지고 명희야 잘 먹을게. 내 스타일이야 공명. 선생님들 너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어요. 우리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명희가. 저는 이렇게 저를 반가워해 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셨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가지고 그때 제가 살짝 처음에는 선배님들 피해 다녔던 그 기억이 아 그 정도로? 네 어디를 치더라 반응이 너무 강한 아니 지금 박병호 씨는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네 그렇죠 덕혜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 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복림 역엔 여메란 씨가 캐스팅 라미란 씨와 특별한 콤비를 이루죠 앞으로 오랜 기간 라미란 여메란 쌍란으로 이루어지죠. 란자매 란자매 란자매랑 네. 뭐 이렇게 쌍란 같은 걸로 좀 주름을 잡고 싶다. 발음을 조금 약하게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절대로 계좌에 돈 넣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장윤주, 안은진 씨가 투입. 어벤져스 부럽지 않은 덕벤져스를 결성해 경찰 못지않은 수사를 펼쳐갑니다. 덕희 언니가 우리 복림이 언니를 어떻게 도와준 거를 아니까 마치 친언니처럼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영화 속 캐릭터들만큼 촬영 기간 동안 절친한 사이가 됐다는 사인방 같이 있으면 정말 배꼽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현장에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뭐 촬영하다 보니까 뭐 라미란 씨의 그 생가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생가요? 거기에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없어졌는데 집터가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 여기 하는 곳이야. 자 지금부터 라미란 생가 투어를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 이게 수술을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부업체서라도 빌리시고 아니 빌리세요.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데. 영화 시민 덕희는 점차 치밀해지는 수법으로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주위에서 보이스피싱을 경험하신 분이나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우리 엄마 연세 드신 분이나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꼼짝없이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순식간이더라고요. 주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형사로 분한 박병은 씨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죠. 부모님이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친동생 이름을 말하면서 친동생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무슨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빨리 와달라. 가족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말에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그쵸. 병원을 오래니까 더 믿을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혹시 빨리 수술을 하려면 돈을 조금만 보내면 좋겠다. 근데
돈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금방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막 신발 신고 하는데 문 앞에 제 동생 방이었어요. 네. 문을 열었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손만 다행이다. 저한테 아 문 닫아 하면서 동생 평소처럼 네. 문 닫아 하고 욕을 했어요. 네. 동생 낫네요. 네 동생은 그걸 자고 있었어요. 네. 편안하게 낮에 술 많이 먹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해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겠군.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영웅이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영화 시민 덕후였습니다.